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오후입니다. 요즘 가까운 친지들과 뭐 소주 한 잔이라도 하러 모이면요,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살맛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술 만나게 하는 세 사람이 있다. 나훈아 형, 또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세 사람 얘기만 하면 그래도 술맛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똑바른 일을 또 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감사를 했죠. 이 조기 폐쇄가 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렇지 않다,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당시에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간부들을 전부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에 나와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의 많은 핍박을 받았죠. 여당에서 억압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의 바르게 대답을 했죠. 억압감사가 아니라 강압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지난 2018년에 폐쇄를 했죠. 이 폐쇄를 한 것에 대한 점검, 형사고발을 계기로 해서 도대체 이 탈원전 정책이 누가 이걸 주도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밝혀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결국 이것도 검찰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원전 정책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장차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와대도 문제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이거에 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청와대는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관계 수석들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차제에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신한울 3, 4호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이 공사를 계속할 거냐, 계속 안 할 거냐 여부. 앞으로의 원전 정책 전반을 놓고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 5명과 함께 이 감사회의를 어제 끝내고요. 다음 주 초쯤 서류 정리가 완전히 끝나면 국회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이걸 조기 폐쇄하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요, 당시에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또 원전산업정책관 뭐 등을 모두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문구가 다 정리되는 대로 국회로 넘어올 텐데요. 지금 감사원의 이 감사에 대해서 산자부가 조직적인 방해, 서류 폐기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 고발 조치해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사법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관계 간부들이 2018년 이 원전을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감사원이 일부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제일 처음에는 이 경제성이 3,700억 원이 이득이다 라고 평가를 해놓곤 그 다음 두 번째 또 억지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00억 원, 그 다음에는 200억 원대로 이걸 깎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도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에서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났지만 억지로 조기 폐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연구 정지 결정을 통보를 하고 한수원은 연구 결정 조치를 한 거죠. 이렇게 억지로 정책을 밀어붙인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게 누구 지시에 의한 건지,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한 것을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표방을 하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죠. 그래서 외국의 큰 수출 효자 상품도 경쟁력을 잃게 되고 원자력 관련해서 모든 경쟁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또 원자력 관련한 그 많은 전문 인력들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원전 정책을 이렇게 탈원전 쪽으로만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칼을 빼들고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냈다. 그리고 이걸 사실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 한 가지는 잘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 그 다음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이것 두 가지는 잘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그래도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이런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합리적인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지탱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사실은 힘이 없어 또 제 역할을 못하니까 최재형, 윤석열에 대해서 차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공정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국정 뭐 선두의 철학으로 내건 게 공정인데 가장 불공정했기 때문에 다음은 공정한 정부, 공정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통합, 국민을 편가르게 한 것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불공정하면서 이걸 공정한 것처럼 밀어붙여야 되니까 억지로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회가 공정해지면 국민이 편히 갈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자기들의 팬덤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 선거는 공정이 화두가 될 것이다. 그 공정한 후보로서 윤석열이나 최재형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지난 1년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그 다음에 고발 조치가 있겠죠. 그러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고 이게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낱낱이 밝혀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전 정책에 이 큰 틀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